네, 안녕하세요. 연통TV 서포트 크리에이터로 함께하게 된 이지영입니다. 제가 스포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요. 북한에 관련된 스포츠에 대한 건 뭐든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남한과 북한의 스포츠 의류입니다. 네, 한때 유행했던 언더아머 단속반 혹시 들어보셨나요? 3대 근력운동인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중량의 합이 500이 넘지 않으면 옷을 찢어버리는 건데요. 북한에도 의류 단속반이 있다고 합니다. 레깅스처럼 딱 붙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거리에 있는 규찰대에게 단속된다고 해요. 당장 옷을 벗을 수 없으면 소지품에 맡기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다시 그 레깅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남한에서는 웃긴 밈 중 하나였는데요. 북한에서는 정말 단속을 당한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 네. 저 오늘 언더아머 입고 왔는데요. 3대 500은 아닌데 3대 독자입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스포츠 브랜드를 주로 입는지 찾아봤습니다. 네, 먼저 2019년 아시안컵 북한 축구선수 유니폼을 살펴봤습니다. 유니폼에는 브랜드 로고가 없네요. 2010년에는 선수들이 레게아라는 이탈리아 브랜드를 입었는데 최근에는 로고가 없이 국기만 달린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축구화를 살펴보면 나이키의 하이퍼베놈, 아디다스의 네메시스, 언더아머의 마그네티코, 아식스의 DS라이트 등 다양한 브랜드를 착용하네요. 네, 선수마다 각자 다른 브랜드를 착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콘텐츠를 조사하면서 장마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장마당에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널려 있다고 합니다. 혹시 믿기시나요? 근데 정품은 아니고 중국에서 만든 모조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저도 이 사진을 보고 북한 주민들도 스포츠 의류의 이 편안함과 패션을 아는구나 했거든요. 근데 정작 북한 사람들은 아디다스와 나이키가 뭔지 모르고 입는다고 합니다. 그냥 장마당에서 싸게 파니까 입는 거래요. 네, 그 대신 이 신발은 정말 비싸게 주고 산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바로 니코보코 신발입니다. 크리에이터 나라님이 2013년에 북한에서 이 신발을 중국 돈 25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4만 원에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꽤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는 인기템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남한과 북한의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스포츠 의류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남한에서는 스포츠 의류를 선택할 때 실용성과 편안함 이런 것보다는 브랜드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에 비해서 북한에서는 나 이런 거 신경 안 써 라는 게 조금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